얘들아. 안녕, 태형이 삼촌이야. 삼촌은 지금 합주를 하러 가. 건대로 메인스트리트 합주하러 가는데 오랜만에 드라이브 라이브를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네. 주말엔 공연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뜸하게 되네. 그게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제 98회인가 오늘이? 98회 찍으니까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 것이다. 아니면 아는 뮤지션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소문이 왜 안 나지? 그런 소문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용해가지고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자, 아니야, 사실 나 뮤지션 되게 많이 알아, 너희들아. 뭐냐면 너희들에게 진짜 아직 소개시켜주지 못한 뮤지션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거 뭐 다 일일이 다 소개시켜주면 또 새로 나오고 또 새로 나오고 한도 끝도 없어. 이 음악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생각보다 정말 많아서 다 소개시켜줄 수가 없어. 나는 대표적인 사람들만 지금 아니면은 뭔가 내가 생각해서 되게 좋아한 음악이 좋은 뮤지션, 모범적인 뮤지션들만 너희들에게 소개시켜주니 그런 줄 알도록 하여라. 이 말을 내가 왜 했어? 아무튼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뮤지션은 바로 그거야. 그거래. 이름부터 얘기할게. 이 뮤지션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이야,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음악이 되게 좋아. 내가 듣고 또 다 찾아가지고 다 들어봤지. 장르는 네오 소울 아니면 재즈 일렉트로닉스 아니면은 테이프 딜레이 소울이라는 장르가 있어. 테이프 딜레이 소울이라는 장르는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을게. 한번 그런 장르가 있어? 그럼 찾아봐. 내가 몰라서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 한번 찾아봐. 그런 장르가 있어. 테이프 딜레이 소울. 아무튼 이 밴드는 이름이 우리나라 옛날에 유행했던 아이돌 밴드랑 이름이 똑같아. 문차일드라는 밴드가 있었어, 우리나라에. 고 신해철 형님께서 프로듀싱했던 밴드인데 태양인 가득인가 노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아이돌 밴드야. 우리나라의 그 문차일드가 아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는 남자 두 명과 여자 한 명으로 된 밴드야. 그래서 노래, 그다음에 보컬, 그다음에 노래가 보컬이지. 노래, 여자가 노래하고 남자 두 명이 건반 치고 베이스 치고 뭐 프로듀싱하고 좀 일렉트로닉한데 재즈와 소울을 기반으로 한 뮤지션들이야. 그래서 음악이 되게 좋아. 아무튼 음악 링크 걸어봐봐. 엄청 좋아. 그리고 특히 그 보야저라는 앨범을 냈어. 새로 가장 최근에 낸 앨범인데 이들의 뮤직은 음악은 되게 신상큼해. 디사운드의 모던한 느낌? 디사운드가 살짝 옛날에 2000년대 초반을 풍미했다면 우리 문차일드는 2018년에 트렌디한 사운드와 모던함을 또 소울적으로 풀어낸 아주 가벼우면서 또 근데 막상 그렇게 마냥 가볍지만 않고 그냥 듣기 기분 좋을 만큼의 상큼함을 갖고 있어. 그리고 어떤 곡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너무 좋아. 아무튼 얘들아, 문차일드라는 밴드가 있어. MOON 달 CHILD. 문차일드인데 붙여서 써야 돼, 문차일드. 우리나라에서 치면은, 네이버에서 치면 아마 그 옛날 아이돌,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 문차일드? 옛날 아이돌. 거기에 대한 정보만 나올 거야. 그래서 만약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찾아봐. 근데 미국에서는 나름 되게 유명한 밴드 같아요. 성공한 밴드. 그래서 요 오늘은 너희들 문차일드의 음악을 들으면서 낮에 들어도 좋고 밤에 들어도 좋은 음악이야. 뮤직비디오도, 뮤직비디오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라이브, 자기들이 라이브 하는 거를 찍었는데 되게 좋아. 사실 라이브가 라이브는 아니지. 왜냐면 후보정을 다 해서 듣기 좋게 만드니까. 그리고 공연 영상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알겠지? 너무 졸려. 나 합주하러 갔는데 졸리면 안 되는데. 오늘 복날인가? 초복인가 그랬을 거야. 닭고기들은 먹었니? 얘들아, 삼계탕이랑 치킨이랑 뭐 이런 거? 몸보신 하는 거. 난 아직 못 먹었는데. 오늘 낮에 뭐 막 콩나물 해장국 먹구나. 내 콩나물 해장국 집이 있는데 우리 연습실 앞에 전주식 콩나물 해장국이야. 거기에 꽂혀가지고 내가 지금 한 달 넘었어. 매일 점심을 거기서 먹었어. 거기서 콩나물 해장국 클래식이 있어. 뭐냐면 김치 콩나물 해장국인데 그거 되게 맛있어. 오징어도 들어가고. 근데 이상하게 한 번 먹으니까 난 딱 질리더라고. 그래서 클래식 콩나물 해장국이 있어. 플레인이지. 그냥 보통 그거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시켜. 그래도 4,800원인가 그래. 3,800원에다가 계란 후라이 500원이니까. 아, 4,800원에 계란 후라이 500원이니까 5,300원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싸서 먹는 건 아니야. 맛있어. 그리고 맛있고 좀 그거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더라고. 콩나물 먹으니까. 그래서 그거. 그리고 키 크려고 먹는 것도 아니야. 이미 나이가 마흔인데 뭘. 아이고, 뒤에 앰뷸런스 있어. 내가 비켜줘야 돼. 왜 이렇게 늦게 가? 근데 내가 비켜줘야 돼. 그렇지, 빨리 지나가라. 그렇지. 옛날에 저런 얘기 있었는데, 앰뷸런스들이 이렇게 신호랑 뭐 이런 거 빨리 가려고, 그래서 단속해가지고 저 뒷문을 확 열으니까 배추가 한가득 실려 있었다고.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 이게 상상하면 진짜 웃긴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앰뷸런스가 오면 얘들아 비켜줄 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라. 알겠지? 저 안에 진짜 위급한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오늘도 너희들 즐거운 하루, 즐거운 밤 보내고. 나는 요즘에 어떻냐면 뭔가 되게 더워서 그런가 무기력해지는 기분이 좀 들어. 안 피곤해. 그러니까 물론 바쁘기도 바쁜데 그래도 학기만큼 안 바쁘거든. 근데 조금 괜찮아진, 좀 시간상 여유가 생기려고 하니까 더워서 무기력해지네. 그리고 오늘은 콩나물 해장국 한 끼 먹어서 돼. 지금 배가 고파서 힘이 없을 수도 있어. 가서, 근데 배가 너무 아픈데. 오늘 하루 종일 어제 치킨을 먹었거든. 내가 되게 존경하는 형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럼 50대 중반인데 애를 요번에 첫 아기를 가졌어. 감동의 도가니였지. 그래서 치킨을 먹었는데 그게 뭔가 소주랑 먹었는데 뭔가 잘못됐는지 오늘 하루 종일 배가 아파가지고 콩나물 해장국도 사실 겨우 삶을 연명하려고 먹었어. 하여튼 난 자꾸 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이렇게 막말 대잔치를 하냐.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카피해야 되는데, 합주해야 되는데 합주하는 거 연습을 하나도 안 했어. 되게 맨스트릿 곡이 되게 쓰잘데기 없이, 우리 밴드가 쓰잘데기 없이 어렵기로 유명하거든. 근데 연습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는데. 가서 뭐 혼나지 뭐. 하루 이틀 혼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리더 형한테 혼나는 거고. 아무튼 오늘 무슨 얘기 했었냐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밴드 문차일드야. 문차일드 얘기 2분하고 쓰레기 같은 얘기 지금 쓰잘데기 없는 얘기 8분 하네.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도 즐거운 밤 보내고 문차일드 꼭 찾아서 링크 남겨줄 수 있도록 해. 그리고 테이프 딜레이 소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장르인지도 한번
찾아봐봐. 왠지 되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좀 유식해질 수 있는 기회?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찾아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알겠지? 그래. 그러면은 안녕.